하염. 이것이 너야. 이제 제법 뭘 봐요. 새벽에 촬영하고 한 3시간 잤어요. 애 엄마에게 3시간이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시간이나 잤다고? 이렇게 되죠. 너도 얼굴이 옆으로 이렇게 되고 나도 얼굴이 옆으로 되니까 웃기다 해. 뭘 먹어야 되나? 뭘 먹나? 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 아, 여러분. 진짜 신생아. 애기들. 얜 이제 신생아 티 벗었지만. 애기들 양말 필수예요. 양말 준비하세요. 있으면 너무 좋아. 너도 좋지? 네, 하세요. 네. 새로운 기저귀. 그냥 있지. 칸이 있어요. 이렇게? 하드? 오호. 이 피는 게. 아니면 뜯었다 해도 되긴 돼. 별래? 아니, 뭐, 이제 계속 입혀야지. 하이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유두수포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칼로 애리는 듯한 고통을 체험했어요. 그 이야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와, 햅쌀 진짜 좋다. 저녁 시간인데 갈치조림을 해 먹으려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편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손이 안 좋아가지고 실버라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는 밥을 할 테니까 여기서 잘 놀고 있어. 네. 셰프 장갑을 끼고 있어서 부끄럽구만. 아주 힘차구만. 알죠. 나는 그거 물 틀면서 안 하면 못 하겠던데. 왜? 끼잖아. 왜 오빠 안 껴? 요걸로 안 하나 보지. 그걸로 하는데? 아, 그래? 껍질이고 사이에 껴, 칼 사이에. 좀 이렇게 세게 이렇게 밀어줘야 되나? 아, 그러니까 날라가네. 난 그렇게 하면 손이 아프니까. 난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손에 힘이 없나 했더니 나랑 내 동생 나와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물을 갈아주세요. 웃는 사람 다 옛날 사람. 그렇지. 아기띠 하러 가자, 아기띠. 왜 이렇게 할까? 잘했어. 양파 너무 많은데? 많이 먹게? 양파 줄어, 파. 그건 알지만. 그다. 여기 매운. 오, 연두해요. 얘 다진 마늘 섞어, 여기에. 그렇지. 마늘의 민족을 이걸 다 넣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줘야 안 울지. 그게. 기림을 보러라, 빠빠빠. 릴리리, 개굴, 개굴, 릴리리리. 엄마 아빠 어릴 때는 그런 거 듣고 컸어. 그냥 덩어리째 넣어버려. 붙어 있으므로. 와, 살이 미쳤다. 와. 오케이. 타란. 아, 이거 언제 다 먹어? 너무 많아. 저희 어머니 홍어 무침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괜찮지? 머리를 요상하게 해가지고 놀아. 참나물. 홍어. 누워서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하이암. 어제 엄마가 왔었는데요. 엄마가 끓여주고 간 미역국. 뭐 온통 다 우리 어머님 반찬, 저희 엄마 반찬이에요.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조금만. 조금만? 아. 아. 이렇게 아. 넓게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여러분 어제 우리 아들은 울면서 등 대고 자기 성공했습니다. 혼자. 물론 저희 옆에 있었고요. 지금도 수유하고 혼자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수면 교육 중입니다. 내 애기 혼자 등 대고 자는 게 에라이 너 혼자 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잘 잤으니 놀아보 와요. 자 침대에서 잘 잤어요. 기분 나쁘지 않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들 딱 30분 자네. 정말 애기들이 그런다더니. 오! 끙! 아유, 인족. 감사해요. 지금은 낮이야. 밤이 되면 깜깜해지지? 여러분, 조금 아파 보이나요? 쿠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3일 동안 궁금해서 너무 괴로워요. 뷰티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디카페인을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벽마다 애기 엄마 친구, 애기 엄마인 저 대학교 보내주신 선생님 막 엄청 수다 떠느라고 잠을 못 자. 애기 잘 때 자야 된다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 애기 엄마들이 막 엄청 알려주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이게 아무리 가르쳐주는 유튜브가 많다고 해도 그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애기 엄마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는 게 아니더라도 너의 경우에 너의 아이는 어떠해? 이렇게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들으면은 아 우리 애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도움 많이 되고 그래요. 책 보고 영상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렇게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나누려고는 해요. 물론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다 맞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전제 두시고 들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눈썹을 좀 그릴까요? 너무 이상한데? 졸리다. 근데 또 잠자긴 뭐해. 우리 아들 엄마 돌 빼주세요. 너가 먹어야 돌덩이가 사라져요.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놀아볼까요? 놀아볼까요? 놀자! 놀자! 놀고 자자! 그냥 하지 말고 놀고 자자. 엄마 아빠 미쳤어요. 무슨 일이야. 이제 놀아볼까? 안 돼. 잠들면 안 돼. 안 돼? 재밌게 놀자. 엄마가 이거 요거트 사다 줬어요. 풀무원 단온 아이러브 요거트. 제가 아빠랑 입맛이 되게 비슷한데 아빠가 되게 좋아했대요. 오. 많이 안 달고 꾸덕함도 괜찮네. 졸려 하길래 그냥 눕혔더니 약간 칭얼칭얼 대다가 잡니다. 잘 자. 하이엄. 여러분 지금 영상 컨펌하고 있는데 애기가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애기를 봐야 되니까 남는 아이폰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얘가 소리를 냈어요. 갑시다. 그래 이제 일어나. 4시간 동안 자면 어떡해. 안 일어나네. 친구야 일어나야 밥을 먹는데. 너 너무 안 먹었어. 밤에 안 잘까봐. 자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에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잘 잤니? 아주 꿀잠 자고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주래요. 야 근데 이거 엄마 스타일 아니다 야. 잘 잤냐? 이제 눈 떠. 안 그러면 저 꼭지를 찔러버릴 거야. 눈 뜬다 뜬다. 정신이 돌아오고 있어. 유기학 체조 8번이라고. 오. 기저귀 때문에 그냥 얹어져 있는 것 같은데. 띠띠띠. 아무리 손을 올려도 머리 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빨 길이. 오늘의 저녁. 누룽지탕이 있어가지고 시켜봤습니다. 파랑 같이 먹어야 돼. 와. 꼬바로우를?
촉촉하다. 그래? 맛있다. 이 집 잘한다. 화교가 하는 집이야. 차병원이 잘하네. 아니 여러분, 얘가 엎드려 있다가 지가 돌아 누웠거든요? 원래 이때 뒤집나? 아들 해병대 없이 강철 부대. 역시 강철 부대에는 해병대가 없어야 되나? 해병대 유연 부대? 내가 연약 부대까지는 안 할게. 유연한 부대. 지금 지금 수많은 해성전호에 고발하는 발언. 우리 채널에 해병대 없어. 여자가 95% 이상이야. 나머지 5%도 아빠 아이디야. 여러분, 제가 해병대에 떨어졌을 때 울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울었어? 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거지. 유연 부대라고. 아. 우리 아들 머리 삐뚤어지겠어. 돌려놔도 한쪽으로 또 와. 내가 그랬대. 하이염. 힘을 내. 이제 힘 빠져서 고개가 푹. 오. 힘이 어제보다 또 좋아진 것 같아. 날로 날로 성장하는구나. 할 수 있어. 어저께 했잖아. 강요하지 마세요. 어저께 어떻게 했더라? 분식. 라볶이를 참 좋아하셔. 아우, 목이랑 등이랑 엄청 결려. 어제는 침대에 누웠는데 육개장 사발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먹지. 그래, 참았지. 근데 난 임신하고 그게 없어졌어. 김간에 시켰네. 응. 바르다 안 지키고. 김간애가 더 맛있네. 김간애가 또 깔끔해. 분식의 그 강자지 또. 우리 교회 끝나고 먹은 화곡역 김간애가 진짜 맛있었는데. 나는 그거 숙제 앞에 김간애. 저는 종김. 아, 맞다. 종묘김밥. 맞아. 숙대생이 그런 것도 까먹나? 없어졌을걸? 그러니까 옮겼나 없어졌나 그럴걸? 오케이 좋아. 호텔 같네. 호텔. 아! 국미 귀엽네. 잘 논다. 고개 잘 들고. 이게 시간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래. 여러분 간식입니다. 요거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딸기 레어 치즈케이크. 몇 년 전에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 몇 번 먹진 않았어요. 오렌지 에이드. 요거 그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실버라인이 사왔었는데. 요건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어머님이 개떡을 또 주시고 가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개떡. 근데 그거 제 거 아닌가요? 제 건 어떤 거예요? 누구나 내 거야. 아, 그래요? 내 거 없네. 먹는 거 보면 우리 오마리가 뭐라 하겠네. 쯔쯔쯔. 가시나 제가 참도 먹는다. 아 여러분 이건 요거트가 아니라 맞아 이거였어. 제주도 말차. 아 그런 거야? 어 제주도 말차. 아 나는 그 플레인 요거트인 줄 알았더니. 어 제주도 말차. 아하. 그럼 이거 오빠 거야? 우와. 맛있어? 진짜 완전. 대박이지? 아 가슴이 뻥 뚫리네. 저녁 늦게 드셔야겠네.
아, 막국수 맛있겠다. 막국수 내가 그 저번에 시켜먹었잖아. 먹을까? 아, 나는 좋아. 아니면 평양냉면을 먹을까? 아니. 평양냉면이랑 또 막국수랑 달라? 어, 평양냉면 나 가서 먹는 거 좋거든? 윤선이 평양. 어, 윤선이 거기 완전 인정이야. 근데 시켜먹는 거는 뿔구. 그 평양냉면은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 강민아, 거긴 뭐가 나오지 않아. 번지술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오, 느낌이 이상해. 물론 아빠가 저쪽 멀리긴 한데 거기 맞긴 한데. 어머, 머리 움직인다. 오. 미안해, 아빠가 안 나와. 모임 공격합시다. 오, 이게 좀 차가운데. 손을 손을 집어넣어요. 영빈아, 따뜻하지? 오, 예쁘다니. 뭐? 하이염, 인사하세요. 어머님이 묵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묵밥입니다. 오랜만이구만. 이게 또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먹는 맛이 있어. 기분이 좋아지네. 초음파실에서 진료받고 있을 때 남편이랑 의사랑 둘이 있는 게 어색한 그 공기 때문에 뛰어나간 거. 뛰어나가는 그거에 공감하는 분은 되게 많네. 많지. 졸려 또. 절대 안고 재우지 마. 절대.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 존다 싶으면 여차하면 침대 가는 거야. 제가 나가서 일 갔다 오느라 유축해놓은 거를 반 먹이고 지금 나머지 반을 먹이는데요. 얘가 칭얼거려서 이 아빠가 자기 젖꼭지 물려봤대요. 진짜 미쳤나봐. 먹는 방법이 달라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본인의 이곳을. 여러분 또 TMI인데요. 모유 먹는 애들은 젖병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핵엔 젖병이 입을 되게 크게 벌리게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젖꼭지가 아니라 가지고 뭔가 입 모양이 모유 먹을 때 입 모양하고 그래도 좀 흡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진짜 모유 먹을 때처럼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 저는 파데 테스트 중이고요. 실버라인도 저도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올렸고 이메일도 하고 편집도 하고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유튜버 그렇게 이메일 할 일이 많은가? 싶으실 수 있죠. 근데 무슨 일이든 그렇긴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말, 토시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이메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이메일 할 건데. 최초 손가락 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어때 느낌이? 쪽쪽이보다 나아? 아니 맨날 주먹을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해? 놀라운 발전이다.
잠은 어쨌든 자기 침대에서 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흠칫흠칫 깨긴 하거든요. 근데 낮에는 굳이 속삭이진 않아요. 그래야 낮인지 밤인지 알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기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마저 안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해줘야 돼. 나쁘진 않잖아? 약 마셔놔야겠다. 뭐가 이제 재밌는 게 많은지 막 이거저거 쳐다봐요. 엄마와 함께하는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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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왈츠 이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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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싶어? 그건 아빠랑 해. 엄마는 안 돼. 대신에 엄마가 걸어다녀줄 수 있어.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나. 이렇게 졸리면 침대 가야지. 자네요. 역시 엄마가 이게 최선이라는 걸 얘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서가행국에 까르보나라하고 김치 필라프. 메뉴를 잘 골랐구만. 아, 감사합니다. 저 좀 자고 일어났고요. 지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광고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대본을 좀 완벽하게 써서 서로 완벽하게 맞춘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 대본을 써야 되는데 입이 너무 심심한 거죠. 잤는데 왜 졸린지 모를 일인데. 차를 마시면서 일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차를 마시면 꼭 잠이 와. 릴렉스 돼가지고. 다들 일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이엄 내리시고요. 요거는 저희 커피 머신에서 내린 카푸치노. 좀 라떼가 좋은데 카푸치노로 내렸어요. 내가 뭘 직구를 했을까? 갑자기 직구? 솔과 내추럴. 아, 모유를 음식을 좀 뭘 먹더라도 부드럽게 나오게 해주는 시내가 알려준 영양제. 온대? 온다고 말하네. 아, 목을 여기에서 탁 들 줄 알아야 뒤집히겠다. 웬일이야. 먹고 자는 것보다 이렇게 먹고 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아버님이 보내오신 고기. 얘는 지금 냄수면 상태. 에이, 얼른 오라고. 뭐해? 미쳤다. 와, 고기 왜 이래? 미쳤지.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에 똑딱이가 몇 개 없는 이런 거 되게 편해요. 이건 압소바 건데 지인이 선물해줬는데 아주 부들부들하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주면 손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손은 빼주고 있어요. 손톱 잘 깎아주고. 너는 이제 씻어야 한다.